우리가 이 가슴에는요, 엄마들의 육아는 태아기 때 생긴답니다. 엄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육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유선의 아주 기초적인 그 나뭇가지들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신 말기 때 갑자기 임신 7개월부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너무 커지는 거야. 맞는 속옷이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막, 이게 유선 조직들이 막 소엽가엽들이 막 잔뜩 생겨. 그래서 이 가슴의 유선 조직들은요, 첫째 엄마들은 신생 조직이에요. 예민해. 살살 다뤄줘야 돼. 그래서 이 가슴 조직들이 이제 임신 7개월부터 아기 날 때까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제 유선 조직들이 이제 생기면 얘들이 예민해. 그래서 막 너무 막 쥐어짜고. 문질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네, 살살 다뤄주면 엄마들 가슴이 그렇게 막 처지지도 않아. 그래서 살살 다뤄주고, 네, 그래서 엄마들 가끔 가다가 멍울이 젖네? 근데 멍울은 엄마들 좀 겁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애기가요, 멍울이 딱 젖는데 우리 애기가 먹었어. 이렇게 딱 먹었는데. 멍울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그 멍울에서 모유가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소엽과 엽들은 막 동글동글하게 포도알처럼 가슴에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멍울이 엄마들 뭐 어떤 막 유선에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유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먹었는데도 작아지지 않고 자꾸 커진다. 그러면 자, 멍울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렇게 멍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자, 여기에 멍울이 생겼어. 뒤에서 아기 먹을 때 살짝만 압박만 해줘. 여기도 살짝만 압박만 해줘요. 그렇게 해서 먹였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럼 우리가 또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그죠? 하지만 그 정도에서 살짝 없어진다. 그러면 엄마들 그 멍울은 모유가 들어있는, 네. 주머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막 멍울이 하나 생기면 이걸 당장 없애야 된다고 막 바삐 막 너무 막 긴장해갖고 막 무서움에 막 떨고 막 이렇게 반응하신 엄마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엄마들 막 유충 막 너무 많이 해버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해결돼. 지금 당장은 시원하지. 하지만 아기 먹은 양 플러스 또 유충 양 플러스 또 가슴 마사지 샵에 가서 뺀 양. 이러면 어떻게 또 모유가 또 이만큼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편했는데 하루 이틀 괜찮다가 3일 뒤에도 갑자기, 여기 또왜 아파?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우리가 과다분비일 때는 유축도 적절하게 줄여가면서 하고, 네, 이 과작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유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생후 40일 이전에는 정기적인 자극, 유충량에 마음 쓰지 말고 10ml가 나오든 20ml가 나오든 나는 3시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다. 그럼 전량 정말 늘어요. 40일 이후에 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네, 모유를 열심히 빼세요. 열심히 빼세요. 네,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모유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축보다 더 좋은 건 아기의 빠는 혀 운동입니다. 이제 전량 과다의 분비이신 분들이 이제 전량을 줄여 나가거나 혹은 좀 내가 외출을 좀 오래 갔다 와서 뭐 이렇게 가슴이 좀 모유가 이렇게 차 있는 경우 그때 유축기 활용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들 있잖아요. 가슴이 멍울이 있을 때는요. 멍울 뒤쪽에서 아까 미는 거 말씀드렸죠. 좀 밀면서 유축을 좀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쥐어짜면 안 돼. 자, 가슴이 처진 이유는요, 쿠퍼인대는 요렇게, 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쥐어짜고, 밀고, 막 주물르고, 그래서 처지는 거예요. 네, 원래 모유 수유는 쿠퍼인대랑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관련된 조직은 가슴이 원래 안 처진다고. 근데 엄마들이 이 가슴 함부로 막 다루고 가슴이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고, 뭐또 삼촌뻘을 샜네? 내가 뭐 얘기하고 있었지? 자, 우리가 전량이 많거나 혹은 외출을 갔다 와서 막 전량이 꽉 찼을 때, 그때, 자, 내 몸이 으슬으슬 추위가 오거나 갑자기, 어머,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때는, 내가 전량 줄이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앉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몸이 약간 으슬으슬 춥거나 뭔가 약간 감기 기운 같이 뭔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눈알이 약간 뜨거워진다거나 막 머리에서 막 열이 막 김이 막 나요. 그럼 그때는 일회성으로 싹다 짜버리세요.
만약에 아기가 잘 먹어준다 그러면 싹다 먹이세요. 가슴에 전약을 싹 빼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유선염이 올랑말랑 올랑말랑 하는 신호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때는 싹다 잡버려. 싹다 짜버려. 하지만 계속 자면 안 돼. 정기적으로 계속 자면 또 전약이 많아지니까 일회성으로만 딱 짜서, 네, 어떻게 해요? 내 열감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양배추는 열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붙이든지 아니면 엄마들이 냉팩인데 얼음팩은 안 돼요. 얼음팩은 너무 큰 수축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을 가중시켜요. 얼음팩 말고 우리 왜 안대처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파란색, 그치?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안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도 한몇개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대놓으면 딱 좋잖아.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슴 큰 분들은 2개, 뭐, 가슴 작은 분들은 1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걸로. 얼린 거 말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열감을 빼시고, 네, 일회성으로 싹 짜버리고, 일회성으로 짰는데도 약간 열감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더 확실하게 짜주시거나 아기를 먹여주시면 네, 유선염까지 확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들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요. 아주 실전에 가까운 얘기죠. 저 사실은 오늘 낮에 내내 놀다가 저 지금 밤 10시예요. 네, 일요일 날밤 10시 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사무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하지만 제가 또 내일부터 또 코칭으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이 야밤에 이렇게 아무도 없던 사무실에 와서, 네,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출산 직후부터 출산 40일까지는요, 모유양을 늘리고 싶은 우리 엄마들은 아기가 빠는 자극이 최고니까 열심히 직수를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제왕절개를 한 상태거나 혹은 아기가 병원에 있거나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한다면 엄마는 젖을 잘 빠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모유양을 늘리기 위해서 3시간마다 하루 8번은 꼭 네, 2시간, 3시간마다면 더 좋아요. 유축기로 아기의 빠는 자극을 꼭 대신해서 모유양을 늘려주세요. 당장 유축되는 모유양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적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빠는 자극이 갈때 정말 엄마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유양이 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아기의 하루 섭취량까지만 늘었으면 더 이상 유축을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아기가 유축만으로 너무너무 잘 크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젠 유축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아기의 직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기의 섭취량 이상 계속 유축하면은요, 과다분비가 돼서요, 너무 가슴 트러블을 네, 겪게 돼서 안 돼요. 출산 40일 이후에는요, 엄마의 가슴이 자가분비 시스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모유양만큼 엄마의 몸이 모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양을 정말 늘리고 싶다면 좀더 잦은 유축으로 배출되는 모유양을 좀 늘려주세요. 그러면 네, 꾸준하게 2, 3주 하다 보면 모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기가 직수를 잘 한다면요, 유축보다는 직수를 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이에요. 갑자기 가슴에서 열이 뜨끈뜨끈 나거나 엄마 몸이 으슬으슬 하면서 약간 미열이 뜰 때, 네, 주로 오랜 외출 후 혹시 전량이 너무 많은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엄마들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선염의 아주아주 아주 초기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일회성으로 모유를 싹 가슴에서 빼주세요. 모유가 싹 빠져야 열이 가라앉고 유선염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직수나 유축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둔 얼음팩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냉팩이나 냉장고에 넣어놨던 양배추 겉잎을 활용해서 가슴의 열감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엄마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들,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 보이죠? 제가 왜 긍정적으로 사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에게 가장 큰 활력소고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엄마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로와 그 완전한 사랑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엄마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화이팅!